아침에 간단히 조식 먹으러 가거나 산책할 때 입기 좋은 원피스를 가져왔어요. 하늘하늘 가벼운 소재라 길지만 덥지 않고 무엇보다도 에스닉 디자인이 바캉스룩에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너무 정신없거나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아닌 깔끔하게 떨어지는 패턴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 시원해 보이는 화이트 블루 색감도 한몫했답니다. 허리는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역시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꼭 바다 같은 곳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입기 좋은 에스닉 원피스 추천해드립니다. 꼭 바캉스뿐만 아니라 여름에 입기 좋은 원피스도 가져와봤는데요. 자수와 펀칭이 포인트인 원피스예요. 요 원피스도 꽤 시원해 보이죠? 이전 원피스보다는 덜 찰랑거리는 소재이지만 짧고 가벼워서 충분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수와 펀칭 디테일을 확인해주세요. 에스닉 디자인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요 자수 디자인은 어떠세요? 가슴 둘레 사이즈도 꽤 넉넉한 편인데다가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는데요. 내 몸에 맞춰 끈을 조절해 입을 수 있답니다.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기장감으로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답니다. 여름에 데일리로도 활용 가능한 이 원피스 추천해드릴게요. 원피스보다 바지가 편한 분들 계시죠? 활동성 밥 코디를 가져왔어요. 여유있게 떨어지는 허벅지 폭이 활동하기에도 좋고 어떤 코디에도 입기 좋은 중청 컬러로 코디했어요. 상의로는 프릴 포인트의 하얀 블라우스를 입어줬는데요. 긴 팔이지만 얇고 가벼워서 밖은 덥지만 실내는 춥잖아요. 겉옷 들고 다니기 귀찮은 분들에게 완전 강추합니다. 스퀘어넥 디자인과 벌룬 소매가 아방한 귀여운 느낌을 주는데요. 팔을 살짝 걷어서 벌룬을 더 살려주면 귀여운 분위기가 10배는 더 생긴답니다. 얼굴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는 요 블라우스. 셀카 찍기에도 완전히 딱이죠? 소영 언니가 다낭에서 완전 마음에 들어한 원피스인데요. 좀 특별한 디자인의 랩 원피스예요. 먼저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의 원피스로 무릎까지 오는 기장이에요. 하체 체형을 커버하기에도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디자인은 바로 요거. 단추로 고정시켜 입는 랩 형식인데요.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줘서 신기했어요. 소매에도 단추가 있어서 조절 가능하고 팔통 넓이도 넉넉해서 끼이거나 그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잘 맞았어요. 단추 두 개로 이렇게 안정적이게 입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노출 없는 요 원피스도 추천해요. 활동적인 일정을 모두 끝내고 잠깐 마실 나갈 때 입기 좋은 룩을 준비했어요. 허리 밴딩으로 디자인된 이 바지는 정말 엄청 가볍고 찰랑찰랑 시원하고 정말 그냥 엄청 편해요. 저는 정말 이 바지를 제일 먼저 구매할 것 같습니다. 6걸은 세트 상품도 잘 만들잖아요. 나시 가디건 세트로 편안하게 코디했는데요. 살이 타는 게 싫거나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울 때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좋겠죠? 야외 활동을 하다가 더우면 이렇게 벗어주면 되니까요. 나시 가디건 세트는 니트 소재이지만 얇은 여름용이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편안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예요. 이번에 보여드릴 원피스 코디도 간단한 외출에 정말 딱인 코디인데요. 롱 나시 원피스와 아우터로 딱 좋은 얇은 셔츠 원피스를 코디해줬어요. 이 코디도 굉장히 편하답니다. 한쪽에만 트임 포인트를 준 요 나시 원피스는요. 몸에 딱 붙어 부담스럽고 불편한 핏이 아닌 여유있는 폭과 찰랑거리는 시원함이 아주 좋았어요. 스판성도 좋아서 계단 같은 거 오를 때도 편하더라고요. 아우터로 입은 셔츠는 오버핏 사이즈에 얇고 가벼운 소재였는데요. 이렇게 원피스와 함께 입어줘도 좋고 나시에 숏팬츠를 입어준 다음 걸쳐줘도 예쁘겠더라고요. 오버핏의 긴 기장감이지만 화이트 색상의 가벼운 소재라 더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단추를 모두 잠궈 라운드넥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단추를 두억에 풀러주고 코디했어요. 자, 이렇게 마실룩까지 해주면 바캉스 코디 끝! 오늘은 여러분들께 총 5가지 코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코디가 궁금하시다면 미선모델 새로캠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